자, 안녕하세요. 와. 자, 여러분들, 펜싱 그랜드슬램의 김준호 선수님. 아유, 영광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네. 우리가 운동선수 하면은 네. 올림픽을 최고의 영예로 꼽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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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올림픽 금메달, 세계선수권 금메달, 네. 아시아선수권 네. 금메달, 네. 아시안게임까지 네. 금메달에서 네, 네, 네. 네 개 다 금메달을 건 남자. 그렇죠. 거기다가 뭐 요즘 예능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네. 계시고 방송계를 지금 휩쓸고 계셔요. 아, 휩쓰는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지금은 이제 대표팀을 좀 은퇴하고 예. 이제 코치 생활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제가 오히려 더 감사드린 게 저 이제 대표팀 은퇴하고 나서 위스키라는 술을 이제 접하게 됐는데 아. 입문자거든요. 예. 근데 또 이렇게 유명한 프로그램에 또 초대받아가지고 아, 네, 오늘 한번 사실 여기에 오신 이상 이제 술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네. 바로 위스키 올림픽. 오늘 수많은 위스키를 드시게 될 겁니다. 수많은 위스키를 드시고 네, 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뽑아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가격, 맛, 뭐 어떤 술이다 전혀 알려드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 이거 리얼인 게 네. 이제 막 입문을 하셨어요. 네, 네, 이제 막 그렇죠. 입문을. 지금 혹시 제일 좋아하는 위스키가 혹시 어떤 거죠? 저는 최근에 접했던 위스키는 히비키. 히비키? 네, 마셔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준호님 한번 네. 오늘 국가대표의 명예를 걸고. 알겠습니다. 총 16가지. 16가지요? 네, 다시 16가지 먹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네, 한 입씩만 먹고 그냥 딱 드시고 이거요! 딱 이렇게 말해주시면 됩니다. 주량은 혹시... 뭐 소주로 따지면은 한 4병? 3-4병? 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32강으로 바꿔주세요. 자, 오늘 첫 번째. 맞다, 어떤 술과 어떤 술이죠? 네, 하쿠슈. 저기 일본 면세점에 요번에 요즘에 나온 아, 거. 요즘 화제의 술이죠. 네, 하쿠슈. 그리고 글렌알라키 캐스커 스트렝스 배치 7번입니다. 아, 배치 7번. 네, 그러면 CPS 배치 네. 7번과 하쿠슈 비터스. 비터스위트. 네. 한정판. 근데 이렇게 좋은 브랜드인데 제가 감히 평가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거야말로 대중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뭐 맛있는 처음에 방법이 있나요? 맛을 볼 때는 네. 혀 끝에 살짝만 이렇게 얹는다는 느낌으로 이거를 네. 그 약간 시간장을 맛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시간장은 너무 네네네. 이렇게 끝에 처음이니까. 살짝 묻힌다는 네, 그러면 맛이 계속 전달이 됩니다. 네, 그걸 마셔보겠습니다. 넵. 오. 약간 여기 좀 오래가네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이거 이제 마시면 되나요? 네. 네. 다 안 드셔도 되고, 네. 한 모금 한 모금 드셔보시고, 원하신 대로 판단이 마시면... 서시면은 딱 그 병을 딱 집으시면 됩니다. 약간 보류해야 되나요? 보류는 안 됩니다. 안 돼요? 무조건 뽑아야 됩니다. 무조건 이거 단두대 배치입니다. 단두대 배치. 수많은 위키 회사 대표님들 죄송합니다. 저는 딱 첫 느낌으로, 네. 첫 느낌으로는 네. 전 또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첫 느낌으로? 네, 자. 첫 느낌으로. 네. 좋습니다. 네. 하쿠슈 탈락! 탈락! 아, 이렇게 하면 저 나중에 큰일 날 것 같은데 괜찮나요? 하쿠슈 예선 탈락! 두 번째 술 어떤 술인가요? 봤어? 자, 듀오스 21 더블 더블 그리고 고인 고인 이게 저거구나 캐스크 스트렝스 최근 배치죠? 아, 좋습니다. 네, 요 두 개가 딱 그냥 그 정도만 얘기하시면 된다고 네 어, 그렇죠, 그렇죠 선입견이 생기면 맞아요, 맞아요 요거 네. 먼저 드시면 됩니다 너무 좋다 이것도 이렇게 해서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드시면 좋으실 거예요. 야 이거 재밌다. 흥미진진하네. 이런 게 진짜 재밌는 거야. 이런 게 진짜 재밌다. 아니 나 이게 뭐라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린다. 나도 두렵다. 전 오죽하겠어 죽겠어요 지금. 지금 월드컵을 하다니. 수많은 위스키 회사들의 시선이 집중돼 있습니다 지금. 어? 이거. 오 이거 괜찮네요. 오. 듀오스 21 탈락! 고인! 아니 탈락을 왜 이렇게 세게 해주세요? 야 우리한테 광고 제일 많이 주는 회사인데 탈락! 아니 일단 야, 자 이거, 글렌님의 10 야 이거 글렌 오렌지 10 야 이거 너무 상당이다 야 이거 단순해 매치다 왜 글렌 오렌지 15대 글렌님의 12년 200주년입니다 여러분 200주년 자 드시죠 글렌님의 뭐가 200년이죠 근데? 아 200년이 아니라 아 200주년 기념 200주년 기념 네. 200년 숙성된 건 아니고요 자 용호 쌍박인데 이거는 아 그래요? 이거 쉽지 않은데 아 아니, 신정이 아니, 골라야겠네 그거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마트의 계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아 요건 나도 궁금하다 죄송한데 이건 이거 한 번 더 마셔봐야 될까요? 아 그래 네, 물론이죠 얼마든지 와 근데 이건 되게 비슷하네요 느낌이 그래서 어렵다는 거 그래서 제가 용호 쌍박이라 아 그래서 이게 쉽지 않다는 거 그냥 느낌 오시는 대로 가면 됩니다. 아... 탈락? 요걸로 가겠습니다. 오, 글렌 오렌지 탈락!
루이 MH 탈락! 자. 루이비통 탈락! 루이비통이 언제부터 네. 너무 포장지에만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아, 색이 너무 이게 화려하더라고요. LVMH는 네. 저희와 함께 할 수 없겠다. 자, 주세요. 119년 트라이반? 야, 아드백 19 트라이반 배치 몇 번입니까? 야, 이거요, 잠깐만. 4번 같죠? 4번. 이거 좋은 수리입니다, 이거. 자, 라프로이, 카리아스, 워하우스. 워하우스. 야, 이거, 이것도 영상박이다. 아, 근데 도수가. 야, 일단 요거부터 드시죠. 아드백. 잘 골랐다. 제 예상으로는 라프로이이지 않을까. 판단하지 마십시오. 옆에서. 자꾸. 옆에서 자꾸. 아, 그러시면 안 돼요. 판단을 흐리게 하는. 근데 피트를 그렇게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트라이반이라 그런가? 난 먹고 우액할 줄 알았는데. 아, 궁금하다, 이거. 나도 궁금하지. 아, 왜 이래 설레이지? 구독자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 왜 이렇게 설레이지? 구독자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 이렇게 재밌는 거. 구독자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 내가 지금 막, 이거 뭐라고 하지? 어메이징으로 되게. 야, 우리 앞에 이것만 하자. 내가 이때까지 수많은 그 방송 촬영 많이 하잖아, 우리가. 하는데도. 사실 뭐 뻔하잖아. 근데 내가 지금 뭔가 두근 세근 숨죽이고 근데. 아닙니까? 요걸로 하겠습니다. 이야, 트라이반 탈락! LVMH 탈락! 루이비통 탈락! 이유 뭐야, 잠깐만. 잠깐만. 왜요? 야, 이거는 미친 매치인데? 골든 매치입니다, 골든 매치. 야, 이거 진짜 이거는 야, 정말 이거 궁금하다.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둘 다 엄청나게 좋은 술들이 나왔어요. 지금. 자, 군납이라서 했는데. 원래 나라님들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맥켈란부터 드려볼게요. 네. 자, 맥켈란 에디션 넘버3입니다. 넘버3.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니. 거의 다 놓치지 마. 자, 아니, 절대 그러면 안 돼. 자, 골든블루. 네. 근데 죄송한데. 네. 탈락보다 네. 통과를 좀 더 크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좋습니다. 안 될까요? 전 이걸로 하겠습니다. 맥켈란. 자, 골든블루는 저희와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골든블루 사요나라. 이야 잠깐만. 야, 이거는 조금 로얄사르트 21 그레이 조니 워커 블루 구형. 자, 이거부터 가시죠. 조니 워커 블루 구형입니다. 이건 야, 리얼 단두대 매치인데 이건. 어우, 저 이거 괜찮은데요? 요거요? 네. 오, 조니 블루 네. 43도 구형 합격. 라가 볼린 16. 라가 16. 이게. 이거 진짜. 이거 엄청난 박빙. 라가 먼저 가시죠. 엄청난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야, 이거는 진짜 무난한 압승이 예상되는 소리입니다. 이거 내가 하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느낌이. 아,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더 형이 바뀌는 그런 게 있네요. 아, 그렇지. 있죠. 미즈키는 사실 그런 거. 미즈키는 그 재미로. 그 재미로 먹는 겁니다, 사실. 야, 전 요걸로 하겠습니다. 라가 볼린요? 예. 라가 볼린? 예.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라가 볼린! 길리박 탈락! 길리박 탈락! 아, 왜? 맞네. 길리박이네. 왜요? 네. 알려주세요. 나비 알려드리겠습니다. 멜막! 아, 이거. 야, 이거 CS네? CS야. 야. 목걸이 이거... CS 대 멜막 CS. 야, 맞네. 아, 근데 멜막 CS 방금 따가지고, 사실. 뭐, 괜찮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이거는 뭐, 그런 자, 가시죠. 메이크스 마크 버번 위스키입니다. 미국 위스키. 두 개는 다 미국 위스키. 다 미국 위스키입니다. 이제 냄새만 맡아서 슬슬 취하는 거 같은데. 괜찮습니다. 나중에 취해서 그랬어요라고 하면 됩니다. 오, 이거 괜찮은데요? 우포리. 우드포드 리저브. 합격! 아, 여기까지 가네요. 이거는 다 걸러내는데. 우리를 암살하러 오셨는데. 이 중에 하나도 없나요? 없습니다. 8강 들어가겠습니다. 8강. 자, 8강 갑니다. 8강 정. 아, 고인데. 글렌알라키 CS. 아, 갑시다. 자, CS. 자, CS의 대결. 근데 마셨던 건데도 약간. 또 바뀝니다. 네, 또 바뀌네요. 네. 그게 위스키 대결입니다. 야, 신기하다. 같은 위스키를 매일매일 먹어도 매일매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빌리박을 잡아다닌 데서 이미 고수야. 와, 또 이렇게 마시기 어렵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이 마셨기 때문에 네. 더 어려워져요.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거 둘 다 괜찮은데? 둘 다 괜찮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단두대 매치입니다. 어느 한쪽은 우리와 함께 갈 수 없고 어느 한쪽은 함께 갈래. 단지 대주눈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해야 올림픽의 그럼요, 묘미잖아요. 네, 그럼요. 올림픽의 묘미는? 피해갈 수 없다. 네.
그렇지. 예선전에서 챔피언을 만날 수도 있지. 근데 저 아까 사실 요 위스키가 아까 괜찮았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붙이니까 요게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알라키 성! 길이는 외기러기 탈락! 외기러기 탈락! 자, 라가볼린 16년이랑 라프로이 웨어하우스. 야. 자, 가시죠. 야, 이것도 엄청난 아, 확실히 8강 전부터는 진짜 확실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네. 아, 저희 역시도 고민들을 할 것 같아요, 이술들은. 어떤 부분을 더 좋아하냐에 따라서 갈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와, 어쩜 이러지? 와, 야, 이게 고민이 되는 게 당연한 거지. 고민이 되는 게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야. 고민을 하게 냈습니다, 저희가. 이거 절대 부끄러워. 근데 굉장히 좀 잘 보고 계세요. 좀. 와, 이것도 놓치고 싶지 않다. 저는 그래도 이걸로? 예. 바디감, 내가 얘기했잖아. 바디감 좀 나가 볼래? 자, 조니 블루 구형. 자, 그러시고 구형 있으면 신형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 병 모양이 다릅니다. 자, 구형 신형에 따라서 맛이 굉장히 다릅니다. 맥 에디션 넘버 3대 맞네, 맥 조니 블루 구형입니다. 자, 이거 사실 재밌는 싸움이야. 조니 형으로 가겠습니다. 조니 블루. 야, 역시 남대문에 조니 블루 가격 오르는 소리 들린다, 이씨. 이거는 좀 체급 차이가 있네요. 이거. 자, 우포리와 리베시비. 리베시비 200주년입니다. 전 이걸로 하겠습니다. 리베. 와. 사강 나. 4번 전멸. 야, 자, 스치만 남았어. 야, 이제 네 개 살아남았어요. 영국만 남았습니다. 영국만. 미국 탈락하고 영국만 남았습니다. 자, 다 영국 소리인가요? 다 영국 소리입니다. 3위, 2위. 그리고 1위 발표가 하나는 자동 탈락이니까. 자, 동메달 가시죠. 3위. 동메달이요? 3위. 요 네 개 중에서 3위. 드셔서 고르셔도 좋습니다. 네, 네, 그러셔도 됩니다. 지금 라인업은 글렌리베 12 200주년, 그리고 존용고 블루 구형. 자, 그리고 라프리 카디어스와 그리고 글레날라키 CCS 배치 세븐입니다, 여러분들.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 동메달 3위. 한 점. 아, 네, 얼마든지. 얼마든 신중하게 가셔야 됩니다. 네, 3위는? 3위 가겠습니다. 3위. 아, 리베! 리베 12. 자, 여러분들. 3위입니다. 3위. 동메달. 글렌 리베 12 200주년. 어, 야, 이 화제의 순이었죠, 그래도. 화제의 순이었는데. 자, 3위. 자, 앞에 여기 딱. 아, 그래, 쟁쟁한 후보들 사이에 3위를 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자, 리베. 자, 3위 뽑혔습니다. 2위. 2위. 이야, 남대문 던전. 블루. 조니 블루가 2위. 네. 1위와 탈락. 목걸이. 2위에는 제가 걸면 되나요? 네, 걸면 됩니다. 1등에 금메달. 1등에 위스키를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걸어주십시오. 네. 과연 뭘까? 쇼미더 위스키. 쇼미더 위스키. 쇼미더 위스키. 금메달. 펜싱 선수 김준호님이 고르신 생명의 물배 제 1회 위스키 올림픽 영예 1위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 라프로이 탈락. 이야. 자, 여러분들. 아, 주준호님 오늘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아유, 아니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정말 비슷한 8강전부터는 너무 비슷했고. 너무 어려웠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본인의 선택이. 네.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아닌지는 이제 악플과 다시 다양한 수입사 사장님들의 다시 하겠습니다. 원성 속에서 하지만은 위스키를 좀 평소에 많이 먹는 사람들로서는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다 보잖아요. 저는 딱 제가 왜 두근두근 세근 했는 이유가 저게 나라면 나는 아니까. 그래서 충분히 요 정도는 납득이 가능하죠. 충분히. 근데 이걸 우리 채널 보시는 분들은 다 좀 위스키를 좀 아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 순위에 납득을 하실 것 같아요. 이 술 이름이 뭐죠? 글렌날라키 캐스크 스트렝스 배치 7번입니다. 배치가 중요합니다. 네. 이거는 제가 오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조금 무거운 듯한. 그걸 이제 흔히 말해서 바디감이 좀 세다. 바디감이 세다. 네. 그렇죠. 오늘 드실 때 바디감이 굉장히 센 위스키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바디가 좀 좋은 것들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약간 처음에 딱 꽂혔던 이유가 뭐냐면 딱 마셨을 때 좀 무겁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제가 어떤 상상을 했냐면 딱 마셨을 때
딱 무거운 느낌이 있을 때 뭔가 예를 들어 운동이라고 따지면 시합을 딱 뛰고 우리가 정말 이뤘던 목표를 딱 이루고 달성했을 때 마시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었어요. 좋은 표현이다. 네, 야 이거는 네. 우리가 또 표현한 거랑 또 다른 운동 선수의 그렇죠. 관점에서 딱 아무쪼록 이렇게 된다.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운동 선수분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훌륭하죠. 왜냐하면은 네. 스포츠야말로 최고의 리얼이기 때문에 네. 그렇거든요. 그렇죠. 드라마죠. 많은 노력과 또 그걸 역경을 통해서 결과를 증명하고 네, 대한민국의 위상을 널리 퍼뜨려주신 우리 김준호 선수님께 정말 진심으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 응원하면서 앞으로 이제 또 후배 양성을 네네.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네. 우리나라가 김준호 선수님이 전설로 남는 게 아니라 하나의 금메달 전통이 돼가지고 네. 양궁을 뛰어넘는 펜싱이 네. 효자 종목으로 네네. 거듭날 수 있는 좋은 지도자가 되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오늘 뭐 제가 약속하지만은 그 우측에 네. 있는 거 한번 열어보시면은 이거요? 이거 슈퍼맨이 돌아왔다. 제가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우리 첫째 아드님과 둘째 아드님. 첫째 아드님의 생빈입니다. 2021. 네. 와, 21년생이에요. 네, 21년생이어서 네, 네. 2021년도에 나온 2018년. 와. 아들 대학교 입학하실 때 네, 네. 딱 따시는 네, 딱 그러니까요. 그러면 되겠네요. 둘째 아드님 것도 제가 준비해드리고 싶었지만 네. 예산 참고로 보관하실 때 이렇게 네. 세워서 와인처럼 눕혀서 위스키는 보관하시는 아들 다시 한번 정말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닙니다. 또 앞으로도 네.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또 선물 주셨으니까 저도 뭐 이렇게 뭐 거한 건 아니지만 제가 펜싱 선수이다 보니까 네. 제가 펜싱칼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못 챙겼는데 한번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야. 네. 이제 여기서 술 도둑놈들은 그냥 그 칼로 다 쳐나가려 해버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곧 7월에 파리올림픽이 열리거든요. 오. 네, 그래서 올해 이제 저는 선수가 아닌 이제 해설로 가지만 우리 대한민국 펜싱 선수들이 그만큼 또 열심히 했고 준비도 많이 했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